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통즉불통, 불통즉통 네, 여덟 개의 글자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앞에 통은 통할통, 뒤에 통은 아플통, 통즉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즉통, 바로 아프다. 이것이 한의학 동의보감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몸도 기와 혈이 통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한의의 기본은 기와 혈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이 통하지 않으면 국민도 아프고 대통령도 아픕니다. 박근혜 정권 탄핵 때 그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과 당대표, 당원과 국회의원, 당원과 지역위원장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아픕니다. 솔직히 총선에서 압승해서 기뻐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아픕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원들 당신들은 지지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렇다면 당원들이 많이 화가 납니다. 당원들이 민주당을, 국회의원들을, 지역위원장을 지지한다는 것은 요구할 권리까지 있는 그런 지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전 구태 정치는 당원은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원이 대표를 불러내고 국회의원을 불러내고 지역위원장을 불러내는 전혀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원들의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창조를 위한 새로운 파괴, 새로운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대통령이 싸우면 국민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당원과 국회의원이 싸우면 결국 당원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이 뻔한 싸움 싸우지 말고 허준 선생이 일찍이 간파했듯이 잘 통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당원도 승리하고 국회의원도 승리하는,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승리했어. 그 기운과 에너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뒤에 써있듯이 진정한 당원 주권의 시대, 이재명 정부에서 진정한 주권 재민의 시대, 그 시대를 열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불경 당원들이 모여서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진지하고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토닥거리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대표님도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소중하고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왔던 그런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는 매우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여기 계신 분들은 탈당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만류해 주시고 그래도 이재명 시대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서로 도닥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을 내서 같이 가자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